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엑셀에서 꽃이라고 하는 계산 방식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먼저 나오는 내용은 이제 수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 이거는 이제 뭐 수학식이라고 해도 되고 말 그대로 식이니까 우리가 과거에 산수 시간에 어릴 적에 배웠던 그 셈법서부터 시작해서 수학에서 배웠던 어떤 그런 계산식이죠. 수학식이라고 보다는 계산식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계산식. 근데 이제 수학에서는 이렇게 하죠. 5 더하기 3은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엑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는 5 더하기 3 이렇게 하더라 이거죠. 엑셀에서는 는을 먼저 쓴다. 그게 좀 약간 다른 것 뿐이지 나머지는 동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식을 사용할 때에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셀 주소를 이용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셀 주소뿐만 아니라 어떤 값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함수를 이용하면 돼요. 예. 셀 주소는 키보드로 직접 입력해도 되고 마우스로 클릭해도 되고 방향키로 움직여도 된다. 무슨 얘기냐면 엑셀에서 여기 지금 50이 있고 30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는50 더하기 30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는 마우스로 여기는 셀을 클릭하고 더하면 되고 는 키보드로 움직여도 돼요. 키보드로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 더하기 또 왔다리 갔다리 해서 엔터. 그런데 처음에 입력한 거는 값을 먼저 입력을 했잖아요. 값을 직접 입력했는데 이 50과 80이 궁금해서 더한 건지 그냥 50과 30을 더하려고 더한 건지 만약에 얘가 50이 아니라 500으로 바뀌고 얘가 3000으로 바뀌면 그 셀 주소를 연결한 계산식은 자동으로 값이 변동이 되지만 그렇죠? 직접 입력한 거는 또 만약에 고쳐야 된다 그러면 직접 고쳐야 되는 불편함이 있겠죠. 그런 불편함은 있겠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엑셀을 한참 하다가 뭐 공과금 계산해야 되는데 뭐를 더하고 빼는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예전엔 덧셈을 좀 했는데 요즘은 디지털 치매 그것 때문에 그런지 더하는 거 빼는 게 어렵더라고. 그럼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써요. 5,700원 더하기 4,200원 이렇게 하면 9,900원이구나 하고 이렇게 여기서 직접 메모하듯이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을 안 틀어놨으면 굳이 엑셀을 틀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때는 또 뭐 계산기가 있잖아요. 계산기 이용해서 뭐 5,700원 더하기 4,900원 이렇게 하면 답이 얼마 나오겠지. 그렇지. 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엑셀을 튀어놓고 나서 뭔가를 계산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뭐 여기 있는 어떤 값을 더하고 뺄 수도 있지만은 직접 수식으로 입력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더라. 예. 그 다음에 여러 셀에 걸쳐서 계산을 해야 될 때 계산할 때에는 자동 채우기 핸들을 이용한다 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쪽에 500 있고 여기 300 있고 여기는 이제 700 있고 여기는 500 있고 여기는 400 있고 여기는 뭐 2500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는 하고 나서 이 두 개를 더했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도 또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그때 는 해갖고 계산하지 말고 자동채우기 점이라는 걸 이용해서 훑어주면 또는 자동채우기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이하 동문 계산이 되더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자동채우기라는 기능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수학
수능 시험 본 사람 60만 명인데 60만 명의 성적을 계산하는데 60만 번 계산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사람 걸 계산하고 그 사람에 관한 내용을 한꺼번에 쭉 계산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60만 명 나죠. 계산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예. 그렇게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는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다가 100 더하기 200 더하기 300이라고 쓰면 그냥 그 글자가 찍히는 거죠. 는하고 100 더하기 200 더하기 300을 쓰면 결과가 나오고, 호따한표를 치고 는100 더하기 200 더하기 300이라고 쓰면 그 수식 자체로 보이고, 호따한표를 치면 자체가 글자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문자로 출력이 되는 거고, 요거는 계산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고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은 해가지고 마우스로 이렇게 블록 잡으면 안 돼요. 이거 더하기 이건 얼마 될까요? 이쪽 거 더하기 이쪽 거 더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뭔 소리야 그러지. 이쪽 거 더하기 이쪽인데 이쪽이 어쩌라고. 이거를 더해서 더하라는 얘기인지 빼서 더하라는 말은 안 하고 그냥 더하기만 요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이 블럭이 이 세 개를 잡았는데 이 세 개를 어떻게 하라는 말은 안 나왔잖아요. 마치 우리 생각에는 500, 700, 400 더하기 300, 500, 2500을 다 더하면, 여섯 개를 다 더하면 얼마냐라고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sum이라는 함수를 쓰고 sum이라는 함수를 하고 이쪽 동네 더하기 저쪽 동네를 하면 다 동네를 더했으니까 합계를 구하라는 명령을 걸었으니까 답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이쪽 동네 더하기 저쪽 동네 하면 어떻게 하라는지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섯 개를 다 더하려면 는 클릭하고 더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여섯 번에 걸쳐서, 그렇죠? 여섯 번을 다 클릭해줘야죠. 그런데 계산할 수 있는 명령을 걸어서 한꺼번에 명령을 걸어주면 뭐 이렇게 클릭하는 거나 이렇게 블록을 잡는 거나 별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이 계산할 항목이 많으면 클릭하는 횟수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요 는이라고 쓰는 요 수식 자체 길이가 있어요. 무제한으로 뭐 몇천 자, 몇만 자를 쓰는 건 아니거든요. 수식을 쓸 때는 정해진 길이를 벗어나면 계산이 안 돼요. 그럼 수능 시험 본 60만 명의 합계를 구한다, 평균을 계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60만 번의 성적을 클릭해서 60만 번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글자가 몇 개가 들어갈까요? 뭐 더하기 60만 번을 클릭할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더하기? 그러면 요것만 해도 벌써 세 글자인데? 이렇게 하면 세 글자잖아요. 세 글자. 그럼 세 글자 곱하기 60만 번이면 얼마야? 180만 글자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180만이란 글자를 우리가 클릭하는 것도 힘들지만 잘못해서 두 번 클릭할 수도 있고 잘못해서 한 번 누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렵죠.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엑셀에서의 함수는 는 함수명을 쓰고 괄호 열고 이 안에 인수라고 하는 거, 인수. 인수가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괄호 안에 뭔가를 표기해주는 과정을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는 볼펜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거다. 글을 쓰기 위해서. 그럼 여기다 공책에다 글을 쓰란 얘기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쿠쿠 압력밥솥이죠. 여기다 쌀 넣고 물 넣으면 그럼 밥이 되겠죠.
그럼 이거 공책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여기는 저 이제 잉크하고 뭐 스프링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볼펜의 구성품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믹서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수삼을 넣고 꿀을 넣고 꿀 그 다음에 요크루트를 넣고 이렇게 해서 갈면 뭔가 음료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함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수 안에 괄호 안에는 이 함수에서 필요하고자 하는 뭔가 재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합계를 구할 수도 있고 평균을 구할 수도 있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도 있고 어느 상황에 맞춰서 어떤 내용을 판별할 수도 있고 어떤 걸 조회할 수도 있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고 제곱근도 계산할 수 있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계산할 수 있고 뭐 우리가 원하는 건 다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책 오른쪽에 141쪽에 뭐라고 써있나 보면은 연산자라는 말이 나와요. 연산자. 연산자라는 말이 좀 생소하지는 않죠? 지겹게 봤던 글자겠지 뭐. 근데 이제 이런 게죠. 연산자에는 산술 연산자가 있고 관계 연산자가 있고 논리 연산자라는 것도 있고 결합 연산자라는 것도 있고 연산자 종류가 되게 많아요. 우리는 가감승제하는 산술 연산자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비교 연산자, 관계 연산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는 비교 연산자로도 해요. 예, 이런 첫 번째 산술 연산자 뭐가 있나요? 보니까 퍼센트도 있죠. 5% 그러면 0.05란 얘기죠. 그렇죠? 이것도 연산자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연산자죠. 거듭 제곱. 예.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우선순위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는 해가지고 5 이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곱하기 더하기 3% 곱하기 7 빼기 2 나누기 3 막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제일 먼저 3%를 먼저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5의 제곱이라고 하는 25를 계산해서 그 다음에 3%에 7을 곱하니까는 21%가 되겠죠. 그리고 2를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더하고 빼주겠죠. 우선순위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지. 우리 수학 시간에서 배웠던 거니까. 근데 수학 시간에는 곱셈이나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고 덧셈이나 뺄셈을 나중에 한다라는 것만 우리가 배웠지 이렇게 복잡다단한 연산자들을 처음 접하셨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괄호죠. 괄호. 괄호를 제일 먼저 해요. 사실은 괄호를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퍼센트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 괄호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이렇게 붙어버리면 5와 3을 더해서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괄호라고 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데 여기서는 괄호의 의미를 좀 표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비교, 관계연산자라고 하는 거죠. 관계연산자. 크거나 같다, 크다, 작거나 같다, 작다, 같다, 다르다. 근데 여기서는 우선순위가 똑같아요. 먼저 나온 놈부터 하는 거야. 우리 수학 시간에서 배웠던 크거나 같다를 이렇게 어떻게 쓰냐면 크거나 같다라고 위아래로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써줘야 되는데 수학 컴퓨터는 이렇게 입력이 안 되니까 옆으로 펼친 것뿐이지. 크거나 같다. 이거는 이상이라고 하죠. 이상. 크다는 뭐라고 하죠? 초과라고 하고 얘는 작거나 같다 이하라고 하고 이건 작다니까 미만이라고 하고 이건 뭐 다 아는 같다라고 하고 또 끝에 있는 거는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게 조금 기호도 잠깐 모양이 생소하고 뭐 그런 건 있겠죠. 같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너랑 내가 너보다 작던지 내가 너보다 크던지 누가 왼쪽에 있는 애가 오른쪽에 있는 애고 5가 4보다 크거나 같은지 5가 앞에 있는 애가 왼쪽에 있는 애가 오른쪽에 있는 애에 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 건지 네, 왼쪽이 우선이에요. 왼쪽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합연산자라는 말도 나와요. 결합연산자. 결합연산자는 앰퍼샌드를 씁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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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예.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쓰냐면 5 앰퍼샌드 6 그러면 얘는 5, 5,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56이 아니라 5, 6이란 글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안녕이란 글자하고 앰퍼샌드 하세요 라는 글자를 결합을 하면은 얘는 안녕하세요 라는 안녕하세요 라는 글자가 되는 거죠. 앰퍼샌드는요 얘는 숫자인데 그렇죠? 얘는 문자가 돼요. 얘는 문자가 되는 겁니다. 앰퍼샌드 연산자는 결합 연산자를 거치면 무조건 결과는 문자가 된다. 문자가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과 뒤에 몇 명 하고 나오게 해라. 몇 점 하고 나오게 해라. 예를 들어서 눈썸 뭐 에버레이지라고 쓰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범위를 정해주고 뒤에다 앰퍼샌드 몇 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점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평균에 대해서, 평균 점수에 대해서 몇 점 하고 나오게끔 하는 거죠. 그럼 이 전체는, 요, 에버레이지는 숫자지만, 에버레이지는 결과가 숫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앰퍼샌드를 만나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됐다? 문자가 됐다. 결과는 문자가 된다. 예. 결과는 무조건 문자로 처리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결과를 다시 뭐 합계를 내거나 평균을 낼 수는 없다. 그렇죠? 숫자를 가지고 평균 개수를 계산하는 거지 문자는 평균을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참조 연산자라는 말이 나와요. 참조 연산자. 참조 연산자는 이제 콜론. 이거 연속범위죠. 연속범위. 그 다음에 콤마 구분 범위. 쉽게 말하면 요거는 눈썸 A1부터 B 다섯 번째까지 이거는 A1 셀부터 B 다섯 번 셀까지 즉 10개 셀에 대해서 합계를 계산하는 경우 되는 거죠. 그렇죠? A1부터 B 다섯 번째니까 10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숫자가 10개가 있을지 하나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10개 셀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눈썸 A의 첫 번째 콤마 B의 첫 번 B의 다섯 번째 그럼 뭐다? 이거는 A1 셀과 B5 셀 즉, 두 개의 셀에 대하여 합계를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빈칸도 있어요. 빈칸. 빈칸은 뭐냐면 공통영역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빈칸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의 썸 A의 첫 번째부터 C의 100번째 한 칸 띄우고 쉽게 말하면 이거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하고 B
B의 두 번째부터, B의 두 번째부터 C의, B의 두 번째부터 어떻게 할까? F의 다섯 번째까지, F의 다섯 번째까지, F의 다섯 번까지. 이렇게 되면 뭐냐, 이거지, 이거는. A1부터 100, 그리고 B5, B 두 번째부터 F5 사이의, 공통 영역. 공통 영역의 합계를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빈칸에 들어가세요, 빈칸. 자, 먼저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범위를 이렇게 정해줬어요. 이렇게 A라는 범위를 하나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B라는 영역을 하나 줬어요. 그럼 여기가 공통 영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지. 요렇게 범위에, 그 다음에 요렇게 범위를 주면 두 영역이 만나는 공통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영역에 들어있는 애들만 합계를 구해라. 여기 들어있는 영역에 대해서만 뭐 합계를 구해라, 평균을 구해라, 뭐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책엔 그게 빠졌네. 왜 빈칸이? 컴마도 구분자가 될 수 있고 연산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뭐 할 때마다 컴마 컴마를 찍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 위에다 컴마를 쓴 거는 뭡니까? 구분자죠. 그냥 요 앞에 있는 내용과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구분자로 구분해 놓은 거고요. 여기서 컴마는 뭐다? 이쪽과 저쪽에 대한 구분 범위를 하기 위해서 연산자예요. 이거는요, 연산자, 참조 연산자. 그러니까 함수 안에 들어갈 때는 이런 경우가 되죠. 는 뭐 맥스 최대값을 구해라. 범위 1, 범위 2, 범위 3, 이렇게 이제 범위를 정해 줄 거 아닙니까? 이 범위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뭐냐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구분해 놨죠. 근데 이것도 연산자다 이거지. 이쪽 동네 범위, 저쪽 동네 범위, 범위를 따로따로 구분하기 위한 구분 연산자예요. 연산자. 함수 안에는 콤마가 들어가죠. 함수 안에는. 근데 는 해갖고 계산할 때는 여기다가 는 5, 콤마, 뭐, 이건 콤마 쉼표를 못 쓰죠. 여기는 안 들어가지.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학보다는 더 많은 거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미적분을 하거나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뭐라고 하지? 뭐 수열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수열 같은 거. 이런 거를 계산하고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는 직접 계산하는 명령을 주니까 내가 명령을 걸 줄 알아야 돼요. 뭐 시그마 기호라는 거 있잖아요. 수학에서 배웠던 거. 그런 시그마 기호를 우리가 보면 이거를 우리가 엑셀로 설정해 줄 줄 알아야지. 근데 엑셀을 이제 만들 때 아마도 수학칙을 많이 계산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런 것도 계산해야 되고 뭐 팩토리얼도 계산해야 되고 뭐 루트값도 계산해야 되고. 그렇죠? 이걸 계산하려고 보니까 수학에 있는 식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식을 그대로 수학식을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안 되는 거는 엑셀도 안 되는 거야. 죽었다 깨어나도. 수학으로 하는데 오래 걸려. 그럼 뭐 엑셀로는 금방 하겠지. 수학에서도 안 돼. 즉, 뭐 나누기 뭐, 분모, 분자. 근데 분모가 0이면 0분의 7. 불능이라고 돼 있잖아요, 수학에. 그건 엑셀도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안 되는 거지. 명확하게 된다는 것만 되는 거지. 그리고는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거죠.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계산식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량과 단가가 나오면 얘를 곱해서 금액으로 환산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계산할 게 한 5,000개가 있어. 50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5,000개, 5만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거에 이거를 종이장부에다 썼을 때는 어떨까요?
암산을 잘해야지. 15,000 곱하기 3,000 그러면 야 계산 얼마냐? 어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 저 몰라요. 서로 싸우는 거죠? 야 계산기 가져와봐. 배터리 다 없던데? 계산기로 계산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다 되면 또 계산기 안 되고. 야 주판 가져와봐 그랬더니 전 주판 할 줄 모르는데요 또 싸운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이제 종이에다 써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1500 곱하기 15,000 곱하기 3000 해가지고 뭐 얼마 뭐 45가 얼마 나오고 뭐 동글뱅이가 몇 개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계산할 게 너무 많아. 50개가 아니라 5000개가 있대. 그럼 어떻게 돼? 에이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는 표 왼쪽에 있는 수량 단가 거를 클릭하고 마우스를 왔다리 갔다리 키보드를 왔다리 갔다리 해도 돼요. 곱하기 그 왼쪽에 있는 단가를 선택해주고 마우스를 클릭하고 왼손으로는 곱셈 기호를 눌러주고 오른손 잡은 마우스는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하고 왼손은 할 일이 없으니까 곱하기 표시 눌러주고 마지막에는 엔터 누르는 거는 이거 눌러도 됩니다. 요 위에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입력이요. 우리 엔터 누르면 내려가잖아요. 셀이. 근데 얘는 그 체크하는 거 입력 버튼 누르면 그 셀에 머물러 있어요. 약간 특이하죠. 그렇죠. 내려가고 싶지 않은데 엔터 치면 내려가잖아. 내려간단 말이야. 왜? 그 다음 거 더 일해라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또 는 해가지고 6만원 선택하고 단가가 12,000원이니까 엔터 치면 또 오! 왜? 부족해서 너비가. 그러면 이제 G하고 H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또 벌어지겠죠. 옥수수가 하나에 12,000원인데 6만 개를 팔았다고? 우와 부자 되겠다. 그렇죠? 7억 2천만 원. 근데 너무 많은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는 해가지고 셀을 선택하고 중간에 연산자를 써가지고 엔터를 눌러서 그 다음 셀로 내려가서 마저 계산하는데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요 위에 있는 체크 버튼 하는 거 있어요. 입력 버튼. 얘를 눌러주면 결과가 그 자리에 남아있고 그냥 아직은 안 내려갔죠. 그렇죠? 이 남아있다는 거지. 그럼 이게 어떨 때 이게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야.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귀찮으니까. 그런 거. 근데 지금 보시면 한 5,000개 더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얘를 자동 채우기 하겠죠? 더블 클릭하면 흉 하고 내려가겠죠? 그게 무슨 일이 생겼죠? 색깔이 죽어버렸잖아. 이게 처음 거를 가지고 더블 클릭하면 색깔이 다 그렇게 들어가 버렸고 두 번째 거를 가지고 더블 클릭하면 자동 채우기를 해주면 얘는 흰색이니까 자 보세요. 4,500만원은 요 위에가 굵은 그 테두리가 있던 애예요. 그리고 회색 색깔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대로 물려 들어간다고 이렇게. 근데 두 번째 거는 위아래가 깔끔하고 자기는 흰색이니까 자동채우기하면 색깔이 있던 자리도 다 흰색으로 물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자동채우기를 하게 되면은 수식도 들어가지만 서식도 들어가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거를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범위를 정해줄 거 아닙니까? 범위를 정해주고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컨트롤 엔터 눌렀어요. 그러면 이렇게 결과만 들어가요. 결과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F2번 키 누르면 수정 모드로 들어가니까 입력했다고 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그대로 들어간다고 그대로. 원래 컨트롤 엔터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런 글자를 쓰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똑같은 글자가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수식을 집어넣잖아요. 수식을. 그러니까 수식은 뭐 곱하기 뭐란 수식이 일정하게 적용이 되니까 결과만 들어가고 서식은 안 들어간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밑에 지금 몇 줄이야 이게. 5만 줄이라고 가정해 보면 5만 줄 블럭 잡는 것도 어렵고 5만 줄 블럭 잡고 잡는 거는 이제 잡았다고 치면 이제
입력을 하겠지.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엔터 누르면 답이 딱 들어가겠지. 근데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초기에는 이 방법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자동 채우기를 더블 클릭하면 저 아래로 쭉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컨트롤하고 내려가면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동 채우기하고 내려가면 마우스로 클릭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키보드나 어떤 거로 동작을 취하고 나면 요거 요거 뭐가 있죠? 이렇게 조그만 아이콘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사라집니다. 얘가 사라지기 전에 얘를 처리해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콘에 있는 갖다 대면 화살표가 뜨는데 그 옵션을 클릭해서 그냥 서식은 빼고 결과만 넣어줄래? 그래서 서식 없이 채우기 눌러주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결과만 들어가죠. 회색 자리는 회색 자리로 들어가고 흰색 자리는 흰색 자리로 들어가고 그렇죠? 이렇게. 근데 중간에 보면 이렇게 너비가 안 맞는 애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 주는 거는 이제 자기만의 노하우가 돼야지. 자동 채우기를 하고 나면 너비가 분명히 깨진 애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너비가 넓어지지 않은 애들 있다 하더라도 더블 클릭했을 때 변동이 되면 아 너비가 부족한 애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변동이 안 되고 있으면 이 정도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고. 다시 한번 하나를 계산했잖아요. 그렇죠? 그 자동 채우기하고 나면 이렇게 서식이 막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가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한번 눌러주고 그리고 G하고 H 경계선을 한번 따닥 해주는 센스. 그렇게만 해주면 뭐 다 계산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범위를 설정할 거예요. 근데 이 범위를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컨트롤 쉬프트하고 내려가는데 얘는 컨트롤 쉬프트하고 내려가면 저 1048 5출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없은 애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범위는 잡았다고 치잖아요. 그지? 이게 범위는 했다고 치고 는 해가지고 는 하고 자 범위는 잡아놓고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큰일 납니다. 범위가 깨지지. 그러니까 범위는 먼저 잡았잖아요. 이렇게 범위를 잡았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클릭하면 안 되고 는 하고 수량 자리 클릭하고 곱하기 단가 자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컨트롤 엔터.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계산해 주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되는 건데 지금은 이 방식을 안 써요. 과거 버전에는 서식 없이 채우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계산했었다고. 근데 양이 많으면 범위 잡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바뀐 게 뭐냐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 쭉 수식은 들어갔는데 서식이 해져버렸잖아. 서식이. 여기다가 이걸 넣어준 거라고. 서식 없이 채우기라는 기능을 넣어준 거라고. 그러니까 깔끔하지 않아요? 100만 줄을 블럭을 잡아서 일일이 100만 줄을 블럭 잡는 것도 어렵고 그냥 하나만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만 알아서 쭉 내려가니까 내려가고 나서 뭐만 해주면 돼? 서식 없이 채우기만 눌러주면 기존의 서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얘기지. 예. 예전에 2000 뭐 이런 거 설명할 때는 엑셀 2000 가지고 그때는 이제 블럭을 잡았고 컨트롤 엔터 누르는 거를 나중에 필수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서식이 깨질까봐. 근데 지금은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여기다 한꺼번에 데이터를 입력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컨트롤 엔터 치면 똑같이 들어가지. 그런 거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144쪽에 보시면 그렇게 왼쪽에 있는 수량과 단가를 곱해서 금액이 나온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드래그 해도 되는데 드래그 하면 60만 개를 어떻게 다 드래그 하냐고. 그냥 더블 클릭하면 그 아래까지 제일 아래에 있는데까지 알아서 슝 하고 내려가겠죠. 그게 제일 빠를 테고. 근데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
수식과 서식이 같이 몰려 들어가니까 서식을 빼야 될 때는 또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식 없이 채우기라는 거를 뒤늦게 한번 해줘라. 그것이 143쪽에, 145쪽에 6번 설명이죠. 서식 없이 채우기라는 거. 지금 146쪽에 보면 함수 마법사 얘기가 나오는데 뜬금없이 이게 왜 튀어나왔나 몰라? 중첩 함수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에 지금 여기 평균을 계산하는데 그때 우리 평균 계산할 때 문제가 생겼죠? 여기는 숫자니까 합계 평균이 나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숫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계는 0인데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은 합계를 개수로 나누잖아. 합계는 0인데 개수가 몇 개? 얼마예요? 여기 개수 숫자 개수 없잖아. 없으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합계를 개수로 나누니까 합계 0을 개수 0으로 나누면 0분의 0이 되잖아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 0으로 나누려고 그러면 안 돼. 0으로 못 나눠. 디비전. 나누기를 잘못했다. 분모가 0이라서. 그래서 그 에러가 난 거예요. 그럼 여기 뭐라도 숫자가 들어가면 답이 되는데 이게 신제품이라 판매를 안 했나 봐. 그럼 얘는 뭔 잘못을 했다고 얘가 에러가 나냐고.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또 뭔가를 계산하려고 하면 에러가 껴 들어갔으니까 이 자체를 계산하면 또 에러가 나요. 오류가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오류로 표현하면 안 되고 뭔가 다른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를 이제 지우고 다른 명령을 걸어야 되는데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지워버릴게요. 합계는 해당사항 없으면 0으로 떨어지니까 상관이 없어. 또 숫자랑 글자랑 더하라. 합계 명령을 걸어도 이 글자들은 계산할 수 없으니까 0으로 나와요. 알아서. 근데 평균은 개수로 나눠져야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 개수가 숫자 개수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수학적인 오류가 발생한다는 얘기지. 자, 조금 전에 얘 지우기 전에 어떤 명령이 있었냐면요. 요런 명령이 있었어요. 뭐냐면 요런 명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쵸? 어디 갔어? 여기. 그래서 이걸 이제 지웠는데 이건 이제 해당 범위에 대하여 평균을 계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해당 범위에 숫자가 없으면 오류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왜냐면 평균이란 말은 합계를 개수로 나누는 건데 이때 합계도 0이고 개수도 0이면 결과적으로 분모가 0이가 되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면 수학적 오류가 발생한다. 그래서 엑셀도 수학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엑셀도 감당을 못하는 거죠. 당연히 에러가 나게 돼 있는 거지.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오류가 안 나게끔 막을 거냐 하는 거를 이제 고민하다가 새로운 함수가 추가됐어요. 그게 이겁니다. 는 if error라는 함수예요. 여기서 수식을 써요. 그리고 처리할 방법을 써요. 이건 뭐냐면 수식을 계산해서 오류가 발생되지 않으면 그대로 출력하고 오류가 발생되면 처리할 방법을 모색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죠. 지금 여기. 요거를 한번
고민해 보자고. 이렇게 이렇게 썼으면 여기 수식은 뭐 했어요? 평균이었잖아. 평균. 요 수식에 평균이 들어가야겠죠? 평균을 계산할 거 아니야. 근데 평균을 계산해서 이상이 없으면 답이 착 나오면 되는데, 아까 여기 해당 범위의 숫자가 없으면 오류가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차피 여기 신제품이라고 써 있으면 합계가 0이면 평균도 0이라고 나오면 되잖아. 여기다 뭐라고 하면 돼? 처리할 방법을 그냥 0이라고 써라 그러면 되잖아. 0 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우리 책에 적혀 있을 거예요. 146쪽 저 상단에 1번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그 위에 오른쪽에 if error 함수를 추가해서 함수식 는 if error 괄호 열고 average 해가지고 콤마 0 이렇게 완성해 주면 된다. 그쵸? 근데 이게 쓰는 게 쉬운 건 아닌데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는 if error if 여기 있네 if error 괄호 열고 밸류 네가 계산하고 싶은 수식이나 값을 써라 이거야. 그 값이 뭐였죠? 아까 얘네들의 평균 구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average라는 평균을 계산해야지. 어디? 1월, 2월, 3월, 4월, 5월 여기까지 평균을 계산해야지. 이렇게 써야지 키보드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던지 간에. 근데 average라는 함수에 의해서 계속 오류가 안 나면 이 평균 값이 나오면 되는데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0이라고 나오게 해라. 그래서 괄호를 닫으면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는 에러가 안 나는 애니까 그냥 두고, 만약에 밑에 여기 아까 에러가 났던 애들이잖아. 이제 에러 안 내잖아. 에러 안 나잖아. 146쪽 위에 설명 쭉 나오는 거에 다섯 번째 줄에 상 위에서 는 if error라는 함수 쓰는데, 여러분들이 업무상에서도 이 함수를 많이 쓰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업무를 적용하시다가 오류가 발생하면 그로 끝이야. 중간에 중단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로 인해서 또 다른 거를 연계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오류가 난 거를 계산하면 무조건 오류예요. 100% 불량품이 나왔는데 그 불량품을 가공해서 또 다른 거를 제품을 만들어봤자 불량품이잖아. 안 되지. 예. 이것이 2007 버전 이후로 새로 나온 함수예요. 그 이전엔 없었어요. 2003까지는 없었어. 2003에서는 if error가 없기 때문에 is error 뭐 이런 다른 함수를 대체해서 막 어렵게 쓰긴 썼는데 지금은 너무 편한 함수가 나오니까 편하면 이거 쓰는 거지 뭐. 그렇잖아. 뭐하러 불편한 거를 쓰냐고. 근데 함수가 두 개가 겹쳤죠. 그게 중첩 함수라고 하는 게 중첩. 우리가 밥을 먹으면 되는데 김에다 싸서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이라는 함수를 하나 썼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다 들김을 발랐어? 그러니까 두 번 구운 동원 양반김 되는 거죠. 그렇죠? 중첩이 되는 거죠. 함수도 if error만 쓰든지 average만 쓰든지 하나만 쓰면 되는데 막 함수를 여러 개를 막 겹쳐서 막 싸거든? 그렇게? 그러면 중첩이라 그러는 거지.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마법사를 이용하라 그랬거든요. 마법사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얘를 써요. 예. 여기 아무것도 안 써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써있으니까 fx가 마법사예요. 이거. 그 뭐를 사용할지 고르래. if error는 조금 전에 제가 썼으니까 있었는데 그 전에는 없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재무함수인지 날짜 시간함수인지 논리함수인지 논리 찾아봐야죠. 그렇죠? 아니면 취소하고 수식에 가면
재무함수, 논리함수, 텍스트함수, 날짜 및 시간함수, 찾기 참조 영역함수, 수학삼각함수, 통계함수, 공학함수, 큐브함수, 정보함수, 호환성함수, 이 함수들 중에서 만약에 이거 에러가 나면 어떻게 하는 거를 어떻게 찾지? if 에러 알면 쓰면 되는데 모르니까 if 에러라는 걸 몰랐을 때는 골라봐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저녁에 뭐 해먹을까라고 김치찌개 그러면 딱 생각나면 해먹는데 뭐 해볼까 생각이 안 나면 고민하잖아요. 찾으러 돌아다닐 거 아니야. 슈퍼에 가서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고민하는 이게 슈퍼야. 여기 수산물 코너, 여기 첨가물 코너, 여기 육류 코너, 공산물 코너 종류가 있단 말이야. 손님 뭐 찾으시는데요? 제가요 뭐를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그럼 둘러보세요. 못 알아들은 거야 이제 상점 매니저가. 에이씨 안 해. 그냥 집에 가는 거지. 그냥 물 말아서 먹자 이거야. 근데 if 에러를 쓰면 된대. 오케이. if 에러 얘를 먼저 써. 그리고 괄호를 딱 열어. 이렇게 if 에러를 쓰면 된다고 하니까 알려줬잖아요. 근데 얘 사용법이 value도 나오고 value if 에러도 나왔잖아. 요게 헷갈리잖아요. 오늘은 참치를 이용해서 김치찌개 끓일 거래. 근데 참치를 어떻게 먹지? 참치는 알았는데 참치를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는 참치 괄호 열고 는 if 에러 괄호 열고 그때 fx를 누르는 거예요. 그럼 얘 설명서 같다. 어서오세요 고객님. if 에러는요 요렇게 쓰는 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지. 지금 식이나 식 자체 값이 오류일 경우에 어떤 거를 반환한다고 한 거예요. 그때 어떤 거를 쓰고 싶으신데요. 평균값 계산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그럼 여기다 평균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다가 average라고 써야 되는데 얘를 여기다 써도 되고요. 요 괄호 안에다 클릭하고 여기 괄호 안에 클릭하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지금 빨간 글자가 떴죠 여기요. 야 너 거기 잘 모르는구나. 에버레이지라는 걸 써야 되는데 에버레이지는 걸 제가 썼잖아요. 그렇죠. 쓰고 나니까 그 에버레이지 넘어간 거지. 다시 여기다가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a v e r a g e 괄호 열고 괄호 열었더니 평균 계산하러 오셨군요 하고 화면이 바뀌었어. 평균 어디 거 계산하실 건데요? 어디 건 요거 1월에서 5월까지 이거 계산할 거야. 그것만 계산하면 됩니까? 오케이. 그럼 요 뒤에 가서 if 에러를 다시 찍어. if 에러라는 함수를 찍어. 그럼 if 에러에 관한 함수가 이제 또 설명이 뜨는 거지. 그러면 밸류는 썼잖아. 평균이 23이 나왔어. 근데 아까 어떤 애는 평균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평균이 안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까? 0이라고 쓰면 돼. 0. 하고 이 설명서 안에다가 내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확인. 근데 이놈 설명서가 더 어려워. 알면 괜찮은데 모르면 이것도 까막눈이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있는 재무함수를 가지고 제가 뭔가를 계산하려고 클릭했는데 결산일로부터 다음 이자 지급일까지의 날짜 수를 계산해주는 함수래 이게. 근데 지금 여기 settlement라고 쓰는 부분은 날짜 일련 번호로 표시된 유가증권의 결산일이래. 이게 뭔 소리래요? 결산일은 날짜 같은데 유가증권이라는 건 뭐 수표 이런 게 유가증권인가요? 그것도 일단 헷갈리고 날짜 일련번호 표시된 거래. 날짜? 날짜가 일련번호? 그럼 그 밑에 건 또 뭔가 설명을 보죠. 유가증권의 만기일이래. 이건 만기일이고 이거는 결산일이고 그럼 세 번째는 연간 이자 지급 횟수래. 이자를 받아본 적도 없는데 지급을 몇 번 해주냐고 물어보죠. 이거는 뭐야? 날짜 계산 기준이래. 뭐 어떻게 기준이 어떻게 하라는 알아듣는 말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럼 얘는 못 써. 안 써.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금융권 하시는 분한테 이걸 물어보면 어떻게 돼? 너 그것도 모르니? 너 대뜸 이럴 거란 말이야?
컴퓨터 한다며? 엑셀 잘한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몰라? 온갖 바가지는 요건 다 먹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뭘까? 듀레이션. 연간 듀레이션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듀레이션을 반환한대. 듀레이션이 한 건에 얼마짜리인지 모르겠고. 이건 또 뭐야? 만기일. 아까 똑같아. 만기일 타령하고 있어요. 유가증권. 아, 얘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엑셀 함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용어가 헷갈리는 거지. 에버레이지, 아, 평균, 썸, 합계, 맥시멈 밸류, 맥스, 그럼 최대값, 이런 건 좀 많이 들어봐서 알 수 있겠는데, 뭐 여기 있는 이런 함수 같은 거를 딱 설명을 해놓으면 이게 뭐야? 에이,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아니까 반가워서 막 푸는 거지. 모르는 거 나오면 막 목숨 걸고 안 푼다니까. 뇌세포가 막 상해질 것 같아. 하면 안 하고 있는 거죠. 다행히도 저희 집에는 함수 책자가 있어요. 백과사전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이제 그거 보고 있으면 잠이 저절로 오죠.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 그런 거지 뭐. 근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에버레이지는 많이 써는 함수니까는 뭐 기억하기가 수월하겠다. if라는 키능 세력이야. 이번에 버전이 바뀌면서 자주 사용하는 함수거든. 얘는 또 친해져야 돼. 그래야 얘하고 어울려야 이득이 되거든. 그럼 뭐 외워야지 뭐 지금. 그렇죠. 이번에 보실 내용은 수식 결과 자체를 얘를 보내면, 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첫 줄, 한 줄 정도는 우리가 분석합시다 그랬는데, 여기는 글자가 들어갔고 여기는 숫자를 넣었는데 평균을 보니까 오, 공식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 내 노하우가 알려질 것 같아. 위험한 거죠. 그렇죠. 이게 레시피잖아. 한마디로 나만의 레시피를 공개하기가 힘든 거지. 그렇다고 얘를 빼서 보내면 안 되고 넣어서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23이라고 고쳐 쓰면 될 것 같은데 다 언제 이걸 다 고쳤어? 그래서 얘를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C 또는 복사를 하겠죠. 복사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옵션 중에 두 번째가 1, 2, 3 숫자로 보이는 애가 있죠? 얘를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아까 평균이라는 의미는 에버리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결과로만 남아요. 다시 컨트롤 Z. 아까는 이렇게 공식이 들어있었잖아요. 근데 이 공식 자체를 보내면, 그렇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는 셀 서식에 들어가서 숨김 속성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셀 보호를 해줘, 여기 검토에 가서 시트 보호를 해주면 이 수식이 안 보인다 그랬는데 그것도 참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아예 복사를 해서 붙여넣을 때 요거 값으로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도 있어요. 여기 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바로가기 메뉴상에도 요거 두 번째가 값으로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아까는 average라는 함수에 의해서 값이 변환된 거로 나와 있는데 그냥 결과만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장해서 보내면 되죠. 근데 이제 이거를 고치면 어떻게 돼? 안 바뀌죠, 평균이. 그땐 평균이 안 바뀌겠지. 예.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더라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처음에 계산할 때 뭐와 뭐를 더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100이 있었고 여기 200이 있었고 여기는 300이고 여기는 50이고 여기는 70이고 여기는 80이고 그럼 여기다가 는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100하고 그 왼쪽 거를 더했어요. 그렇죠? 그럼 밑에 거는 타기 귀찮으니까 자동채우기를 합니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셀을 참조했느냐. 셀을 어떻게 참조했느냐.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얘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F2번 키를 누르거나 하면 셀 수식이 보이는데 파란색 셀하고 녹색 셀을 더했어요. 그렇죠? 그 파란색 셀은 왼쪽에 있는 거고 녹색 셀은 바로 왼쪽에 있는 셀이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는 해가지고 왼쪽 그 왼쪽 거를 선택하고 더하기 바로 왼쪽 거를 더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동 채우기를 하고 나면 처음에 얘가 물어보겠죠. 야 300 너 어떻게 계산했니? 뭐 어떻게 계산해? 더하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더하냐고. 또 왼쪽 두 개 있지. 그 두 개 더해. 어떻게 더하는데? 에이 는하고 더하면 되잖아 했더니 못 알아들어. 에이 알았어 내 거 복사해가. 그래서 자동체계를 흉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얘 입장에서는 요 300이 뭔가를 계산했으니까 노하우를 살펴봐야죠. 어? 왼쪽 거 녹색하고 그 왼쪽에 있는 파란 거를 더했네? 그러니까 이제 150한테 호출하죠. 야, 너 어떻게 계산한 거 봐봐. 너? 왼쪽 거랑 그 왼쪽 거랑 더했는데? 아, 그래서 아까 300이 말한 왼쪽 거 두 개를 더하라는구나. 그 뜻이었구나. 끄떡끄떡 하고 알아들은 거지. 여러분도 끄떡끄떡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셀 참조 방식의 상대적 참조 방식. 상대 참조. 상대 주소를 이용한 참조 방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참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상대적이다 이런 말을 이제 쓰기 시작한 거지.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 겁니다. 는 300짜리를 클릭했어요. 더하기 얘를 했단 말이야. 그 파란색은 어디에 있어요? 위에 왼쪽. 그럼 녹색은 어디죠? 왼쪽 위에 왼쪽 아니면 왼쪽에 위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복사해서 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얘 어떻게 더했나? 근데 얘를 일로 가져간다 그랬죠? 어? RF는 참조 오류예요. 얘는 뭐라고 계산했냐면 저 위에 거랑 이 왼쪽 거랑 더했잖아요. 그럼 얘는 바로 왼쪽으로 하나 넘어가야 되잖아. 그럼 넘어가면 300은 200을 더할 거고 70은 왼쪽이 없잖아. 난리 난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 다시 보세요. 공식. 얘가 오른쪽 하나 가면 이리로 가겠죠. 얘는 오른쪽 가면 이거로 가겠죠. 여기는 없잖아. 빵. 여기는 얼마? 80. 그렇죠. 그럼 더하기 이리로 가면 어떻게 된다? 보세요. 여기 뜬 애가 이리로 갔고 여기 뜬 애가 이리로 갔으니까 80. 빵 더하기 80이니까 80 맞잖아. 그림자 놀이랑 똑같아. 그림자. 얘를 복사해서 아래로 내리면 어떻게 될까? 아래로 내리면 뭐 더하기 뭐가 돼요? C의 두 번째랑 A의 네 번째가 되겠죠. 내렸으니까 복사해서 붙이면 300이 350으로 70이 없으니까 빵 됐고 그러니까 350 됐지. 그림자잖아. 그림자. 얘가 하나 가면 따라가는 대로 쫓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참조 방식은요 상대 참조가 있고요, 절대 참조가 있고 혼합 참조가 있습니다. 방식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더해라, 는 썸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계를 구해라 라고 하는 말은 나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건지 왼쪽에 있는 건지 여기저기 있는 건지를 더해서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보시면
얘랑 얘랑 더해서 일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일로 오겠지. 여기 아니 없으니까 빵 되겠지만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80이 있고 여기 90이 있으면 어떻게 돼? 두 개 더해지겠지. 그러면 얘가 여기 뜬 애가 하나 내려왔는데 아까는 없던 애가 생겼으니까 둘 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이 됐겠지. 얘는 이쪽에 있는 애를 오른쪽으로 하나씩 하나 땡겨왔으니까 아직 얘는 없으니까 답이 안 나오겠지. 요 80하고 만들. 여기다가 뭐라고 써있으면 어떻게 돼? 얘도 뭔지 몰라도 더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상대적. 내가 오른쪽 한 발짝 가면 따라서 한 발짝 가는 거지. 아래로 내려가면 따라서 내려가는 거지. 그렇지. 예. 그게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는 해가지고 얘랑 얘랑 더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는 썸 해가지고, 는 썸 해가지고 요렇게 합계를 구하라. 그럼 얘네들 합계가 나오겠죠? 요 위에 네 개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럼 자동체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얘도 그대로 위에 있는 네 개 합계를 똑같이 따라가겠지. 이렇게 계산하는 걸 상대적 계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적 계산법. 근데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같은 시트에 있는 거를 더해라 빼라 할 수도 있고, 다른 시트에 있는 걸 더해라 빼라 할 수도 있고, 다른 파일에 있는 거를 더해라 빼라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건 동일한 시트입니다. 근데 시트 1번에 요런 게 있었거든. 요거 시트 2번에 요게 있었어.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시트 3번에는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여기다가 는 시트 1번에 있는 500이랑 시트 2번에 있는 50이랑 더하면 시트 1번에 있는 A1셀하고 시트 2번에 있는 A1셀을 더하니까 500하고 50은 550 됐지 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하고 더할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는 해가지고 이 시트상에 있는 요거랑 또 다른 파일에 있는 얘랑 또 다른 파일에 있는 얘를 더하면 뭔지 몰라도 수식 작성 준비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에 있는 요 시트에 있는 값하고 중첩함수 준비라는 파일에 있는 어느 시트에 있는 값하고 어느 파일에 있는 어느 시트에 있는 파일하고 셀하고 더하면 더해지든지 하겠지. 더할 게 없으면 에러가 나겠지만서도. 그렇죠? 뭐 이런 방법도 있대요. 근데 이런 거는 많이 안 쓰이고 주로 여기에서 더하고 빼고 곱하거나 이런 걸 많이 쓰겠지. 예. 하여튼 이것도 상대적 참조입니다. 아니 그냥 클릭하면 돼요. 여기에서 는 해가지고 밑에 있는 파일명이 있잖아요. 여기 밑에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거를 클릭해주면 걔가 참조되는 거예요. 컨트롤 키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컨트롤은 클릭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면서 하는 거지만, 셀을 선택할 때는 는이라고 쓰면 무조건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어서 답이 나와요. 이렇게 그대로. 근데 아까 보면 이 다른 파일들은 이렇게 대괄호가 찍혀 있어요. 대괄호가 시트명은 느낌표가 찍혀 있고요. 이건 셀 주소고 그렇죠? 예. 근데 얘는 달러가 찍혔다? 얘는 달러가 찍혔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여기다 계산할 때는 시트 1에 있는 어느 파일에, 우리 파일, 같은 동네에 있는 파일에 있는 시트명, 왼쪽에 있는 시트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 시트 1이 예를 들어서 2000 전반기라고 써놓으면, 제가 전반기라고 쓰면 전반기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후반기라고 하면 전반기 시트에 있는 A1셀과 후반기 시트에 있는 A1셀을 서로 더하시오. 이런 얘기가 된 거죠. 시트 명칭이 바뀌면 알아서 얘도 바뀝니다. 따라서. 예. 그 다음에 아까 요거는 약간 명칭이 달라요. 그렇죠?
뭐 수식을 값으로 복사 가로 열고 준비라는 엑셀 파일에 있는 시트에 있는 어떤 값을 해라는데 얘는 달러 기호가 찍혀 있잖아요. 달러 기호가. 달러 기호는 왜 찍히느냐? 다른 동네 완전히 파일이 다르면 달러가 찍혀요. 달러. 요것도 이제 설명드릴 텐데 그게 바로 절대 참조입니다. 상대 참조는 이렇게 써요. A1 셀 이렇게 표현하고요. 절대 참조는 달러 A의 달러 첫 번째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요. 혼합 참조는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쓰든지. 혼합 참조는 두 가지예요. 153쪽에 나와 있는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혼합 참조는 절대와 상대를 알면 혼합은 자동스럽게 알게 되는데, 예.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얘기지. 제가 이 상대와 절대를 몰라가지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을 헤맸었어요. 엑셀을 배울 때. 근데 우연찮은 기회에 어느 모임을 갔는데, 엑셀 모임은 아니었는데, 컴퓨터 선생님들 모임이었었어요. 뭔가 컴퓨터와 연관된 모임인 거로 기억이 나. 아주 오래전 얘기니까 저도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여선생님들끼리 뭔가를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를 하시더라고. 쉬는 시간인가 이렇게. 엑셀에서 상대 절대가 뭐야? 그래? 그거 뭐냐? 난 모르겠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중에 어떤 분이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상대는 상대적이고 절대는 절대적이다. 근데 그 말도 헷갈리는 거죠. 말은 알아듣는데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뭔가를 이렇게 이용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뭔가 알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그래서 그거를 막 나름 막 메모해 쓴 것 같아. 그래갖고 그 세미나 끝나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그분이 설명한 거를 가지고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풀려나가기 시작하더라고. 절대가 뭐고 상대가 뭐라는 거를. 그리고 제가 못 풀었던 상대적인 절대적인 문제가 나온 거는 책에 있는 거는 설명이 있으니까 알겠는데 그 뭐 모의고사 이런 문제 같은 거 나온 거는 한 개도 못 풀겠는데 그분이 설명해 주신 거를 적용해 보니까는 되는 거야. 적용하는 게 되는 거야. 다 풀리는 거야. 다. 절대가 다 풀리는 거, 안 풀렸던 애들이.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나름 정립을 하고 어디 가든지 누구한테 절대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저도 설명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걸 하나하나씩 볼도록 할게요. 자 하나 시트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비어있는 시트를. 자 보세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때는 마우스가 그때 마우스가 있었나 모르겠네. 키보드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마우스가 있어도 저는 키보드를 많이 썼었으니까 수식을 종이에다 써봐라 그러더라고요. 종이에다 써보면 공통적인 게 계산이 나올 거다. 공통적인 게 계산이 나올 거다. 자 아까 제가 이렇게 썼었을 거예요. 한번 따라서 써보세요. 이거 쉽게 쓰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그거보다 쉽었죠? 탭키 누르면 옆으로 가거든요. 왼손으로 탭키 누를 준비하고 있고 오른손 숫자를 쓰면 되죠. 그렇죠? 엔터 누르면 밑에 줄로 떨어집니다. 또 탭키 누르면 옆으로 가죠? 엔터 누르면 어디로 간다? 탭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 안 되니까 엔터를 눌러야 바뀌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엔터를 누르면 일로 내려가잖아. 근데 탭키를 눌러서 왔기 때문에 그 다음 줄로 알아서 가요. 올라가는 건 올라가야지 뭐 이렇게. 자 이거 합계 어떻게 구하나 한번 볼게요. 는 저 왼쪽 거랑 그 왼쪽 거랑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돼요. 키보드로 는 써놓고 키보드로 왼쪽 방향으로 가셔도 가고요.
이건 무슨 의미라 그랬죠, 제가요? 왼쪽 거 두 개를 더하는 거죠. 자동차기 해볼게요. 자동차기 하면 다 답 나왔죠? 자, 이거를 수식으로 써야 되는데 키보드를 썼지 않습니까? 수식을 보고 싶은 거야. 컨트롤 키 누르고 물결 기호 눌러보세요. 왼쪽 위에 1 왼쪽에 보면 물결 기호 있죠? 그럼 이렇게 보일 겁니다. 컨트롤 물결 왼손으로. 그러니까 컨트롤하고 물결을 누르면 이렇게 수식으로 보이죠? 다시 컨트롤 물결 누르면 값으로 보입니다. 컨트롤 1 셀 서식 들어가는 거 그 숫자 1 왼쪽에 물결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컨트롤 물결. 그렇죠? 확인하셨습니까? 이거를 저희 때는 다 종이에다 적어서 연습을 했었어요. 종이에 적어봐라.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다 라는 말을 느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얘는 A1셀이 어디에 있습니까? C1셀 입장에서, C1셀 입장에서 A1셀은 어디 있어요? 왼쪽? 그 왼쪽이죠. 그러니까 왼쪽에 두 번째 거랑 B1셀은 어디에 있어요? 왼쪽 셀이죠. 그럼 이 C1에 있는 A1 더하기 B1이란 셀의 의미는 무슨 얘기입니까? 왼쪽 두 개를 더해라, 이런 얘기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뭐라 그럴까? 얘는 여기에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얘는 뭐가 있을 텐데 얘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여기는요, 얘도 왼쪽 거 두 개를 더할 거 아닙니까? 왼쪽 거 두 개를 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는 하고 저 왼쪽 거랑 이 왼쪽 거를 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 나를 상대적으로 봤을 때 왼쪽 거 두 개를 더했잖아. 왼쪽 거 두 개를. 맞아요? 답이 됩니까? 헷갈리세요? 상대적이다 표현하는 거죠. 제 앞에 계신 분은 이분인데 제가 이렇게 앞으로 당겨 옆으로 당기면 제 앞에 계신 분은 바뀌죠. 그렇죠? 상대적인 거죠. 제가 방향을 딱 틀면 어떻게 되죠? 제 앞에 있는 거는 표타기예요. 상대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왼쪽에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왼쪽에는 왼쪽에 짝꿍이 되는데 의자를 왼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왼쪽은 뒷사람이 되겠지. 그렇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아까 그림자 놀이처럼 내가 앞으로 한 발짝 가면 그림자도 앞으로 하나 따라갈 거 아닙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 자, 다시 컨트롤 물결. 자, 여기다가 보너스 27점을 더할 겁니다. 여기다 27이라는 보너스 점수를 더할 거라고. 여기다 고쳤을 거예요. 여기다 고쳤을 거라고. 그럼 더하기 뭐를 써주죠? 얘를 더해줄 거 아닙니까? 맞아요? 다시 이거 치우고 는 왼쪽 두 개 더하고 저 오른쪽에 있는 보너스 점수를 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엔터. 자동채우기 하지 말고, 자동채우기 하지 말고 또 계산해 보는 거죠. 는 이번엔 어디 걸 더하죠? 어디 걸 더해요? 내 오른쪽에 있는 얘를 더합니까? 아니죠. 보너스 점수를 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는 왼쪽 거 두 개를 더하고 여기를 더합니까? 아니죠. 보너스 점수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해보자고. 아직 시간 많아. 얘를 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지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절명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개를 더하는데 여기다가 보너스 함수를 더하는 과정이 생긴 거죠. 그렇죠? 자, 처음 거를 한번 F2번 키 눌러보세요. 처음 거에 57점 이거를. 자, 왼쪽 거 두 개랑 오른쪽 거랑 더했죠? 그래서 얘한테 너 어떻게 더했냐 그랬더니 57이라는 말. 왼쪽 거 두 개랑 오른쪽 거 더했었나? 그래? 왼쪽 거랑 오른쪽 거 더했다고? 아니 그거 말고 위에 거 저거. 이 오른쪽 거라며. 아, 넌 없잖아 엄마 오른쪽이. 그러니까 이거를 더해야지. 헷갈리는데? 얘는 뭐라 그래요? 넌 왼쪽 거랑 오른쪽 거 더하려고 했더니 에 그거 말고 이거? 아이 저기 있잖아 뭐 적힌 거 하나 있잖아 얘를 더해야지. 넌 눈이 뼈냐? 그것도 못 찾게? 저거를 더해야 될 거 아니야? 하고 막 윽박 지르는 거 57이 지가 잘못해놓고. 여러분 얘를 자동차기 하면 꽝 됩니다. 큰일 나요? 답이 안 나와요? 지는 나와. 처음 한 놈은 나와. 자, 그러면 컨트롤 물결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보세요. A1, B1은 왼쪽 거죠? A2, B2도 왼쪽 거죠? C의 세 번째 셀 입장에서는 A 세 번째, B의 세 번째는 왼쪽 거인데 다 왼쪽 거 두 개를 더해놓고 오른쪽 거라고 말했던 이에 원셀을 다 더하고 있잖아. 그럼 여기다 일반항을 계산해. 일반항을 써야지. 뭐라고 써주면 될까? 왼쪽 거 두 개랑 오른쪽 거랑 더하면 됩니다 라고 쓰면 안 되죠. 얘는 오른쪽이 얘잖아. 근데 오른쪽이 아니었잖아. 여기 있는 두 개는 왼쪽 거죠. 얘는 어디 거야? 오른쪽 게 아니죠. 이 원이죠. 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왼쪽 거 두 개랑 오른쪽 게 아니라 2의 첫 번째 거를 더하라고 해야지. 다 2의 첫 번째 셀을 더했잖아. 2의 첫 번째 셀을 더했잖아. 그렇죠? 얘는 상대적인 거고 얘는 상대적인 거고 요건 절대적인 거란 뜻이에요. 헷갈리시죠? 자, 보세요. 다시 컨트롤 물결. 요 57이라는 숫자를 자세히 보시면, 왼쪽 거 두 개랑, 파란색, 녹색 두 개랑, 오른쪽 게 아니라, 2의 첫 번째 셀을 선택한 거야. 근데, 얘만 혼자 계산할 거라면, 오른쪽이든 2의 첫 번째 상관이 없다고. 밑에 있는 애가 물어보잖아. 너 어떻게 더했니? 그랬더니 야 왼쪽 거 두 개랑 오른쪽 거랑 더했잖아 그랬어. 그 얘는 뭐라고 더해요? 얘를 이거로 가리킬 거 아니야. 그랬더니 57이 하는 말이야. 야 그거 말고 넌 없잖아 여기 오른쪽에. 그럼 뭐 너 오른쪽 거라 그랬잖아. 알았어 위에 거 내 거 이어 첫 번째 거 이랬단 말이야. 그게 얘도 이제 눈치껏 따라가야죠. 아 왼쪽 거 두 개랑 오른쪽 거 하면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이에 첫 번째 그랬더니 51이 오 똑똑한데? 라고 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자동차기 하면 베리는 거지.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왜? 얘는 왼쪽 거랑 오른쪽을 더했으니까 얘는 뭐라 그래? 왼쪽 거랑 오른쪽을 더하고 있잖아. 그럼 누구 잘못이야? 처음 계산한 놈이 잘못이지. 얘 따라가니까. 그러면 이거는 왼쪽 거라는 뜻이고 얘는 오른쪽 게 아니라 이에 첫 번째 거라고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요렇게 찍는 거죠. 이렇게 달러가 꽝꽝 나오면 얘는 2의 첫 번째라는 셀이야. F4번 키를 누르면 막 생겨. 해보세요. 키보드 그 154페이지 보면 거기 나와 있는데요. 자 보세요. 는 해가지고 왼쪽 거 더하기 왼쪽 거 더하기 오른쪽 게 아니라 2의 첫 번째라고 했잖아. 그때는 이렇게 달러가 찍혀야 돼. 양쪽에
그래 놓고 나서 얘를 자동 채우기 해주면 어케발이 다 그렇게 계산하더라 이거지. 이에 첫 번째를 다 더해줘 한 번에. 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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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셀은 요거는 F4번 키 눌러주면 이렇게 달러가 찍힌다고. F4번 키. 아니, 아니야. 블랙 안 잡고 얘를 선택돼 있잖아요. 여기가 얘를 클릭했잖아, 이렇게. 그럼 F4번 키 눌러면 이렇게 달러가 변해. 찍을 때마다. F4번 키 누를 때마다. 아니면 이거를, 얘를 달러 2에 달러 첫 번째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쓰고 나서 계산한 다음에 고치러 와가지고 여기다가 키보드로 달러 표시 찍어도 되고, 아니면 키보드를 써가지고 이렇게 F4번 키 누르면 달러 표시가 찍히니까. 예. 그래서 달러 표시가 양쪽에 있으면 절대, 없으면 상대, 한쪽에만 있으면 혼합. 혼합. 이렇게 계산해주고 나서 아래 방향으로 자동 체크를 해주면 여기 있는 공식은 왼쪽 거 두 개랑 2의 첫 번째 셀을 곱하는, 더하는 문자가 되는 거죠. 컨트롤 물결 눌러보면 왼쪽 거 두 개랑 2의 첫 번째 거를 더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수기로 써보면 돼. 10번이고 100번이고 최소한 3, 4번만큼 써보자고. 그럼 공통점이 발견되잖아. A의 첫 번째는 왼쪽 거고, B의 첫 번째는 바로 왼쪽 거고, E의 첫 번째는 오른쪽 건데, 오른쪽에는 얘만 있지 다른 애들 없으니까 항상 E의 첫 번째 거를 더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 달러를 찍어주면 절대 참조화 된다 이거지. 아까는 달러 표시가 없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계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2의 첫 번째라는 게 공통적으로 들어가잖아. 그럼 아, 얘는 고정적으로 절대적인 위치가 거기구나. 절대. 상대, 절대. 그 얘기를 그 모임에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 옆에 설명을 들었던 나머지 그분들은 뭐 알아들었는지 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궁금했던 얘기라서 그거를 나름 막 메모를 했었어요. 수식을 손으로 써보. 손을 안 쓰고 그냥 마우스로 키보드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했었으니까. 종이에다 써놓고 나서 관계식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게 발견될 거다. 그 공통적인 거를 상대적인 거와 절대적인 거로 구분해봐라. 그게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집에 가서 학습을 하기 시작했더니 맞아 들어가더라고. 근데 이제 혼합은 또 안 돼. 헷갈려.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학습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 나름, 제 나름 학습을 하고서 정립을 시킨 거지, 이제. 이제는 뭐 어떤 문제를 물어봐도 절대 뭐 상대 혼합은 뭐 다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잠깐 쉬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요. 절대가 뭐고 참조가 저기 상대가 뭔지를 또 한번 계산해 볼 겁니다. 우리 교재 155쪽을 보시면 절대 참조 방법론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가 자 나와 있어요. 보세요. 는 자기 근무 시간 곱하기 시급 금액을 클릭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 하는 게 아니라 또는 하고 또 근무 시간 곱하기 시급자리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곱해보겠죠. 그러면 얘는 공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컨트롤 물결 누르면 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수식으로 변환시켜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C6번째는 왼쪽 거고 C7번째는 왼쪽 거고 C8번째는 왼쪽 거니까 왼쪽 거 상대적으로 나를 기준으로 D의 6번째 입장에서는 C의 6번째가 왼쪽 거예요. D의 7번째 셀 입장에서는 C의 7번째는 왼쪽 겁니다. 상대적인 건 맞는데 항상 C의 3번째 있는 시급을 곱하더라 이거지. C의 3번째. 그러니까 얘는 는 해가지고 왼쪽 거 곱하기
C의 세 번째 걸 하더라 이거죠. 이렇게. 이게 일반항 아닙니까? 일반항. 그러니까 왼쪽 거라는 말은 클릭하면 되는데 C의 세 번째라고 쓰면 이것도 상대적으로 C의 세 번째는 왼쪽 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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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상대적으로 표현될 것 같으니까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C의 여섯 번째 곱하기 C의 세 번째라고 쓸 때 C의 세 번째라고 쓸 때 여기다가 달러 표시를 찍어주면 여기서 말한 C의 여섯 번째는 왼쪽 거란 뜻이고 C의 세 번째는 C의 세 번째인데 이렇게 표현해주면 문제가 뭐냐면 왼쪽 거는 알겠는데 C의 3이라고 쓴 것도 왼쪽 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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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상대적으로 표현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C6이라고 쓰면 왼쪽 거란 뜻이고 달러 표시가 들어가면 여기에 달러 표시가 이렇게 키보드로 일일이 하나씩 하나 찍거나 이렇게 찍어주면은 이거는 C의 세 번째라는 절대적인 참조다 라고 엑셀이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표현 방법을 이제 알고 나니까는 오케이 그럼 이렇게 계산해 주자. 그래서 여기다가 는 왼쪽 거 곱하기 C의 세 번째. 근데 얘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애니까 달러 표시가 양쪽에 찍게끔 해주자. 그래서 한번 계산하고 나머지는 자동체육으로 훑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한 가지. 근데 이거를 제가 막 구구절절히 설명하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왼쪽 거 근무 시간 곱하는 건 맞죠? 끄떡끄떡. 저기 C의 세 번째 시급을 곱할 거죠? 끄떡끄떡. 근데 이 C의 세 번째는 왼쪽 게 아니고 오른쪽 게 아니죠? 따로 떨어져 있죠? 끄떡끄떡. 그런 애들은 무조건 달러 찍어주면 됩니다. 오, 그래요? 오케이. 그럼 그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봐야지.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가 아니라, 자, 시트 하나 더 만들어 보세요. 시트를 하나 더 만들, 옆에 시트를 하나 더 만드세요. 그냥 클릭해서. 자, 이제 반장 선거 한번 해볼 겁니다. 후보자, 투표수, 투표율, 홍길동, 일지매, 이순신, 임꺽정. 여기 연계소문. 다섯 사람의 후보가 등장했습니다. 합계를 계산해야죠. 이 숫자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거예요. 이순신 후보가 제일 많이 하게끔 나름 유명한 사람이라서 숫자를 많이 넣게끔 1등이라고 표현하려고 제가 해본 거고요. 합계는 어떻게 계산하죠? 저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만 눌러주면 흉 계산이 되겠죠? 즉 위에 다섯 개를 더한다는 의미죠. 이건 어려운 건 아니겠지, 여기까지는. 자, 득표율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는 자기 득표수를 나누기 전체 득표수로 하겠죠? 전체분의 자기 거잖아. 이건 나눗셈인데, 자, 보세요. B의 네 번째 건 왼쪽 거죠? 근데 B의 아홉 번째는 저기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동떨어져 있는 애는 무조건 F4번키 누른다? 엔터를 누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퍼센트 기호 눌러주고 자릿수를 한 자리, 두 자리, 한 자리까지만 해주고 나머지는 자동체기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탑 되잖아. 다시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득표율을 계산해야 되는데 득표율은 수학에서는 비율 계산하는 거니까 비율 전체분의 자기 거니까 자기 거 나누기 전체 거 그리고 수학에서는 곱하기 100을 했다고 비율이니까 근데 여기는 곱하기 100 할 필요 없이 백분율로 바꿔주면 되니까
그러면 얘도 어떻게 돼요? 는 왼쪽 거 나누기 b 아홉 번째, 또 는 왼쪽 거 나누기 b 아홉 번째, 는 왼쪽 거 나누기 b 아홉 번째, 는 b 왼쪽 거 나누기 b 아홉 번째, 이렇게 했을 거 아니냐 이거지. 컨트롤 물결 눌렀더니 b의 네 번째는 왼쪽 거고 b 아홉 번째 항상 합계로 나누더라 이거지. 이 공식을 종이로 써보면, 서기로 쓰면 이렇게 보이잖아, 이렇게 보이잖아, 이렇게. 아, C의 네 번째 입장에서는 왼쪽 거 나누기 B 아홉 번째 거다. 즉 왼쪽 거 나누기 B 아홉 번째 거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왼쪽 거는 B의 4라고 썼고 B 아홉 번째도 B 아홉이라고 쓰면 헷갈리니까 B의 네 번째 왼쪽 거 나누기 얘를 뭐로 바꿨다? 달러를 여기다 찍어주자 이거지. 이렇게 달러를 찍어주자. 그러면 이때는 왼쪽 밑에가 아니라 항상 B 아홉 번쩍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제가 키보드로 하나 계산해서 자동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일일이 썼잖아. 보세요.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 이런 형상이 발생하죠. 왼쪽 거 나누기 밑에. 얘는 뭐라 그래? 왼쪽 거 나누기 밑에인데 없어. 분모가 없잖아. 분모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류가 나는 거지. 분모가 없으니까 얘는 그 관계식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두 번째 거는 하나 내려갔잖아요. 그 다음 거는 하나 더 내려갔잖아. 근데 왼쪽 거는 있지만 그 아래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왼쪽 거는 있지 있고 얘를 나눌 때 얘는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걸 나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F4번 키. 그리고 나서 얘를 계산한 후에, 계산을 다 한 후에 뭐 여기까지 밑에 것까지 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백분율로 바꿔주고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늘려줘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얘를 꾸며놓고 나서 자동채우기 하던, 어차피 결과는 같으니까. 아까 뭐라 그랬냐면 자동채우기를 하면 결과도 가지만 서식도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가서 자동채우기 하니까 이 서식대로 갔고, 얘를 꾸며서 가면 이 서식까지 같이 가니까 어차피 한 번은 꾸며야 될 텐데 한꺼번에 꾸밀 거냐 꾸며놓고 복제할 거냐, 이게 하나는 상대 하나는 혼합, 아 절대 이렇게 되는 거죠.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머릿속에서 막 생각하셔도 좋지만 제가 메모장에다가 아까 쓰면서 여기다 수식을 쓰면서 직접 키보드로 써가면서 또는 종이에다 써보세요 라고 하면 관계식이 성립될 겁니다 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 관계식을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 직접. 그래서 스스로가 아 그래서 이랬구나 라고 이해가 되시고 나면 이거는 계속해서 기억이 되는 거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때는 알겠는데 돌아서니까 헷갈려 그러면 계속 모르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관계식을 이제 모르면 이 뒤에 거는 못 배웁니다. 이 뒤에 거를 배울 수가 없어요. 항상 얘가 기본으로 나와. 이제 상대, 절대, 혼합, 얘가 기본으로 나와요. 그래서 엑셀 책은 딱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만 지저분하고 그 다음부터는 깨끗한 거야. 영어 책도 그렇잖아. 앞부분 명사편만 지저분하고 나머지는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야. 저는 표지도 깨끗해요. 영어 책만 보면 졸려.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자기 딱 좋더라고. 두툼하니까 또 베개가 높아서. 자,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걸 가지고 한번 볼게요. 혼합참조라고 되어 있는데 혼합참조가 과연 이게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 한번 보자고요. 조금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곱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제가 넣고요. 는 이쪽 거랑 이쪽 거랑 그냥 곱해버리면 답이 됐죠? 블럭 잡고요. 블럭 잡고요. 는 이쪽 거 블럭 잡고 곱하기 퍼센트 3개 블럭 잡고 이렇게까지는 하셨어요?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엔터. 컨트롤 쉬프트 엔터. 그러면 답이 나오는데 컨트롤 쉬프트 엔터는 또 뭐냐 이거야. 이게 배열 수식이라 그래. 또 배열 수식. 저 위에 보시면 괄호가 또 걸려 있잖아요, 양쪽에. 그렇지 않아? 맞죠? 저 위에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얘는 하나씩 못 고쳐요. 얘는 하나씩 못 고치고 한꺼번에 고치는 거거든.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 계산법은 되게 쉬운데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고, 아까 우리 배운 대로 상대 절대 혼합을 한번 써보자고. 지울 때도요, 지울 때도 하나씩은 못 지워요. 통째로 한꺼번에 딜리트 눌러야 지워져요. 자, 보세요. 얘는 이렇게 할 겁니다. 는 다 지우셨죠? 는 얘랑 곱하기 얘죠? 맞죠? 얘는 는 얘랑 요거죠? 얘는 얘랑 얘죠? 아까 뭐라고 했냐면 직접 하나씩 계산해 보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두 줄만 해보자고. 두 줄만 또 매출 금액과 퍼센트를 곱할 거고요. 는 매출 금액과 퍼센트를 곱할 거고 는 얘랑 얘를 곱하겠죠. 그렇죠? 그럼 채라 마지막 줄은 또 똑같을 거예요. 마지막 줄도 똑같이 계산이 될 텐데 쉽게 말하면 얘는 아까 우리 계산할 때 블럭 잡아서 매출 금액 난 블럭 잡고 퍼센트 쪽 블럭 잡고 곱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거는 얘랑 얘를 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잘 보세요. 컨트롤 물결 눌러 볼게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보시라고. 자, 여기를 자주 보시라고. C6번째는 어디에요? 왼쪽 거죠? 네. D5번째는 위에 거죠? 네. 그런데 얘가 문제지. C6번째는 왼쪽 건 맞는데 D5번째는 어디 거야? 위에 거 아니잖아. 그렇죠? 얘는 뭐라 그랬냐면 왼쪽 거랑 위를 곱했는데 그 옆에 있는 애는 어떻게 됐어요? 왼쪽 것도 아니잖아. 위에 거는 맞는데 왼쪽 게 아니잖아. 그럼 얘는 뭡니까? 왼쪽 거랑 위에 거예요? 아니잖아. 왼쪽 거랑 위에 게 아니잖아요. 결론적인 뭐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왼쪽 게 아니죠. 왜? 얘를 보면 왼쪽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근데 얘를 곰곰이 잘 보세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기는 C라고 돼 있는 애를 곱하고요. 여기는 DO, EO, FO, DO, EO, FO, DO, EO, FO 다섯 번째 줄을 곱하고 있어요. 얘를 자세히 보시면 C라고 돼 있는 C6, C7, C7 은 내가 일곱 번째 줄이니까 C7이 되는 거고. 하여튼 C라고 하는 동네 거, C라고 하는 동네 거를, 그럼 얘는 뭐를 곱할 것 같아? 얘는 요거랑 얘를 곱하겠지. 즉 C라고 하는 동네 거랑 다섯 번째 줄에 있는 거랑 곱하는 거죠.
이 얘네들의 범위를 자세히 보시면 종이로 썼으니까 수기로 썼으니까 공통점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발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쉽다고요. 여기 있는 시계 공통점은 뭐냐면 C라고 하는 애하고 다섯 번째 줄에 있는 애랑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첫 번째 거니까 여기다가 그 공식을 써줘야지. 왼쪽 게 아니라 C번째 거다. 그러면 거기다 딸라. 얘는 D가 아니라 다섯 번째 줄 거다. 그럼 5에다 딸라. 얘는 C라고 하는 칸에 있는 걸 곱할 거고, 옆으로 가더라도 C를 곱할 거고, 얘는 다섯 번째 줄은 0.05, 0.08, 0.1을 곱할 거고, 다섯 번째 줄 다 다섯 번째 줄을 곱했잖아요. 그렇죠? 요게 공식이다. 이거죠. 요게 공식. 그리고 이제 보면, 근데 이걸 가지고 계산해 보면, 이제 다 지워버리죠. 그렇죠? 이건 지워버리고. 얘를 한꺼번에 여기까지 자동채우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옆으로 드래그하고 아래는 더블 클릭하면 내려가니까. 아니요. 옆으로 복제할 때는 아래로 내려갈 때는 드래그도 하지만 더블 클릭도 가능하잖아요. 옆으로 자동채우기 할 때는 그냥 자동채우기를 드래그만 하시는 거예요. 컨트롤 키 누르는 거는 여러 개 셀을 선택할 때 쓰는 게 컨트롤이고, 수식을 복제할 때는 그냥 드래그. 얘를 계산할 때, 는 얘랑 얘를 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C 앞에만 달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고, 그러면 F4번키 눌러서 달러가 이렇게 C 앞에 오게끔 하고, 얘는 O 앞에만 달러가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처음부터 얘가 척 되는 게 아니라 이거랑 곱하고 얘도 이거랑 얘를 곱하고 얘는 이거랑 얘를 곱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쪽이란 동네하고 저쪽이라는 줄을 곱할 거 아닙니까? 그 공식을 수기로 써야 공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일반항을 머릿속에서 보고 나서 끄떡끄떡 할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거지. 제가 여기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는 이거랑 얘를 곱하고, 그렇죠? 얘는 이거랑 얘를 곱하고, 종이에다 쓸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는 얘는 이거랑 곱하고, 그렇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얘는 이거랑 얘를 곱할 거고, 그렇죠? 이렇게 쓰다 보면 얘는 또 요거랑 요를 곱할 거고, 그러면 저 끝에 있는 애는 얘랑 얘를 곱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얘는 C의 여섯 번째, D의 여섯 번째 입장에서 봤을 때는 C 여섯 번째가 왼쪽인데, E의 여섯 번째 입장에서 봤을 때는 C 여섯 번째가 왼쪽 게 아니라 왼쪽이잖아요. 얘는 F의 여섯 번째 입장에서 봤을 때는 C 여섯 번째가 왼쪽도 아니고 하여튼 C번째 있는 거잖아. C. 얘도 C를 가리키잖아. 그 다음에 D의 다섯 번째는 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위에 거고 얘는 위에 거지만 얘는 위에 게 아니잖아. D의 다섯 번째 거잖아. 얘는 요거랑 얘를 곱하니까 또 얘는 이거랑 얘를 곱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가 자세히 봤을 때 D의 다섯 번째 셀이란 말은 위에 거, E의 다섯 번째 셀이란 말은 위에 거, F 다섯 번째 거라는 건 위에 건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위에 거를 곱했지만 다음 줄에 있는 애는 위에 게 아니잖아요. 얘는 위에 게 아니라 다섯 번째 줄에 있는 걸 다 곱했잖아. 그냥 이거는 뭐냐면 는 왼쪽 것도 오른쪽 것도 아닌 C번째 거, C항목, 그리고 뭐를 곱했다? 다섯 번째 줄. 얘들을 곱했다 이거지. 얘네들을 곱하는 입장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얘를 곱하는 입장이 된 거지. 이걸 어떻게 표기할 거냐 봤더니,
요 앞에다가 치 앞에다 달러를 넣어주면 치라는 뜻이 되고 오 앞에 달러를 넣어주면 다섯 번째 줄이라는 뜻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표기하자. 이렇게. 그래서 얘를 자동체로 이렇게 훑어주고 나머지도 자동체로 이렇게 훑어주고 나면 이 공식을 봤을 때 왼쪽 거 위에 게 아니라 10번째 거랑 다섯 번째 줄을 곱하게 되더라 이거지. 10번째 거랑 다섯 번째 줄을 곱하게 되더라 이거지. 그런 공식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 하는 거죠. 헷갈리세요. 혼합은 되게 헷갈려요. 혼합은. 여러분이 이거를 눈으로만 보시고 계시잖아. 연습장 꺼내가지고 공식을 써야 된다니까. 얘랑 쟤를 곱하고 얘랑 쟤를 곱하고 얘는 쟤를 곱하면 그 수식이 공통적인 수식이 나온단 말이야. 제가 이제 컨트롤 물결 눌러가지고 왼쪽 거다. 이건 보세요. 이건 어디 건가 보세요. 왼쪽이 아니라 C라고 하는 칸에 있는 거를 C. 여기는 다섯 번째 줄에 있는 0.088%를 다섯 번째를 곱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는 10번째 거 그러면 10만 달러가 들어가고 다섯 번째 줄 그러면 5만 달러가 들어가는 거지. 아까처럼 이렇게 시급을 곱하는 거라면 항상 그 셀을 곱하면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셀만 곱하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줄을 곱해야 되고 어쩔 때는 칸을 곱해야 되니까 어떨 때는 칸만 곱해야 되고 어떨 때는 줄만 곱해야 되는 거죠. 항상 어느 셀을 곱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혼합이 까탈스러워요. 어떤 거요? 눈 해가지고 이쪽 거 곱하기 이쪽 거 컨트롤 쉬프트 엔터. 이거는 배열 수식이라 그래서 평상시 안 써요. 급하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배열 수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배열 수식이 어려워요 오히려. 이건 자동 채우기 안 돼요? 돼요. 자 보세요. 얘를 제가 이렇게는 자동 채우기 안 된다 그랬죠. 얘를 옆으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아래는 내려 한 번에 두 번만 해야지. 그게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보세요. 60만 명의 대학 입학 시험을 봤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학생에 대해서 뭔가를 계산하겠죠. 뭔가를 계산하겠지. 그럼 이제 나머지 학생 60만 명이 남았으니까 이 학생들을 계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첫 번째 학생 거 계산한 거를 잘 해놔야 얘를 자동적이 쫙 하면 60만 번째까지 쭉 내려가면서 계산이 한꺼번에 처리가 되겠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자동적이는 안 돼요? 이건 안 된다고. 내려가서 옆으로 가든지 아니면 옆으로 가고 나서 한꺼번에 내려가든지 그런 거지. 근데 옆으로 내려갈 때는 더블 클릭하면 내려가지만 옆으로 갈 때는 그냥 드래그예요. 더블 클릭이 안 돼. 옆으로 갈 때는 더블 클릭 하면 내려가 버리니까 그것만 다르겠지. 그것만. 절대 상대 혼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인 거는 나를 중심으로 내 왼쪽 거를 더하느냐 위에 거를 더하느냐 이거지. 현재 셀을 기준으로 왼쪽 또는 위쪽 셀들을 계산하는 거다. 이거는 뭐다? 이거는 상대야. 근데 고정 셀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더라 이거지. 고정 셀을 이용해서 어느 그 뭐 시급 금액을 또 뭐 보너스 금액을 항상 걔를 더하더라 이거지. 계산하더라. 그럼 이게 뭐다? 이게 절대야.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죠. 칸 줄만을 이용해서 계산하더라.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왼쪽 거 위에 거 어느 특정 셀 이게 아니라 고정 셀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특정 셀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특정 셀도 아니고 왼쪽 오른쪽 이런 셀도 아니고 어떤 애는 칸만 어떤 애는 줄만 이용해서 계산하더라. 그럼 이게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칸만 이용하는 애도 있고 줄만 이용하도 있으니까 달러 위치가 안쪽에만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어떻게 표현했다 할까? A1셀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거는 달러 A의 달러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혼합은 한쪽에 줄에만 달러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칸에만 달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달라지더라 이거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나면 이 셀의 참조 방식을 이해를 하고 나면 이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글자를 메모장에서 쓰시는 만족 때문에 제가 적어드리는 거지 이거 적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되는 건 아니잖아. 이해를 하고 나면 이게 아무런 필요 없는 그냥 쓸데없는 글자가 되는 건데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지 뭐. 하셔야 된다고. 집에 가서 이제 전쟁 내일부터 또 전쟁이잖아. 추석 전쟁이라서 이거 복습하실 시간이 또 없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아 하필이면 또 이때 이거를 설명해야 되다니. 추석이 지금 지나고 나서 한 두 주 지나야 몸과 마음이 편해질 때 이걸 학습해야 되는데 아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 셀 주소 대신에 이름을 지정해서 계산하는 거를 한번 써보자. 이것도 절대예요 사실은. 교재 159쪽에 보면 셀 주소 대신에 이름을 정의해서 작성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절대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근데 셀 주소를 외우기 어렵죠? A 첫 번째부터 A 열 번째가 뭔지 이거를 야 우리 반 이름이 어느 셀부터 어느 셀까지냐? 그게 몇 번째 셀까지인지 기억이 안 나지 모르지. 아 이름 셀이요? 그럼 이름이라고 정해놓고 국어 점수 셀이요? 그럼 국어 점수라는 이름으로 정의해 놓으면 쉽단 말이야. 한번 해보죠 뭐. 이름 정의해서 수식 작성이라는 거 한번 열어볼게요. 이런 거지 이런 거. 요거는 1월분이죠 1월분. 여기는 2월분이죠. 여기는 3월분이죠. 여기는 4월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1월의 합계라는 말은 얘네들의 합계고 여기 2월의 합계는 얘네들이 2월의 합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을 1월이라고 이름을 정해놓자 이거지. 얘네들을 그러니까 블럭을 잡고 이름 상자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지금 블럭을 잡으면 현재 셀이 뒤에 7번째 아닙니까? 그래서 뒤에 7이라고 써있는 그 동네가 이름 상자인데 여기다가 1월이라고 쓰자 이거지. 1월 숫자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책에는 지랄이네 영어로 쓰래네. 아이씨. 아이 제일 싫어. 젠이라고 쓰래 젠. 에이 젠장. 그러면 JAN 이렇게 쓰래. 아이. 그럼 2월이 뭐지? 아이씨 싫어. 저는 9월이 제일 좋아요. 하여튼 젠이라고 쓰래. 쓰라는 대로 써봐야지. 멘터를 딱 치면 얘네 젠이 된 거지. 그렇지. 그럼 보세요. 여기다가 는 썸 가로 열고 저기 뒤에 7부터 뒤에 12이 아니라 에이 젠 하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젠. 그럼 젠이라고 아까 정해진 데가 여기 동네 아닙니까? 그렇죠? 엔터 치면 답이 나오죠. 얘가 젠이라고 돼 있잖아. 얘가 젠이라고 써 있잖아. 여기 젠. 그러니까는 어딘지 몰라도 그냥 놓고 아무데나 놓고 는 에버레이지 젠. 그러면 아 젠의 평균 평균 나오는 거야 그냥. 편하잖아. 그렇죠? 우리는 항상 셀 주소를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셀 주소 상관없이 이름을 정해버리니까 이름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쉽게 말하면 이런 것도 돼요.
아무개 이름 부르라고 그렇게 까먹었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면 개나리반 그랬단 말이야. 네 하고 오더라 이거야. 얘네들한테 알려준 거야. 너희 네 명은 개나리반이야. 여기 얘네들의 요 다섯 여섯 개의 이름을 개나리반하고 만들자 이거지. 여기는 진달래반이라고 만들고 여기는 딸기반이라고 만들고 만들어주면 어딘가에서 개나리반 그러면 올 거고 진달래반 하면 올 거 아니냐 이거지. 계산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책에 이렇게 써 있죠? 보세요. 자, 요렇게 블럭을 잡고 수식 메뉴 한번 가보세요. 수식. 그럼 여기 보면 이름 정의라고 있어요. 정의된 이름 그룹에 함수 목록 옆에 보면 이름 정의라고 있죠. 거기 가서 이름을 정의하는 거예요. 원칙은 이렇게 하는 건데 쉽게 하는 방법은 이름 상자라고 하는 데를 클릭해 놓고 이름을 정의해주면 된다 이거지. 대신에 이름을 잘못 정의했으면 못 고쳐 여기서는. 대신에 이름 관리자에 와서 여기 와서 얘네들을 삭제하든지 편집하든지 하는 거죠. 고치는 거.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게. 그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이름 정의라고 써놓고 여기는 FAV라고 쓰자 이거지. 페보리. 아이씨. 쓰자 이거지. 뭐 마치라고 쓰고 뭐 이렇게 써자 이거지. 이렇게 일일이 그렇게 쓰라는 얘기지. 우리 160페이지 보시면 잘 아래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름 상자에서 직접 이름을 정의하는 방법 책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그렇게 하나씩 입력하려니까 귀찮지 않아요? 여기 얘네들이 이름인 것 같은데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누르면 얘, 야 니네 이름은 얘야. 니네 1월이라고 니네는 2월이야 하고 아까는 알맹이만 잡아서 지정해 줬지만 지금은 항목 이름을 포함해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누르면 첫 번째 줄에 있는 애들이 니네 이름이야. 확인 끝.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름 상자에 가서 4월아 그러면 네, 5월아 그러면 네 대답하잖아. 2월아 그러면 네 하고 이거 대꾸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1월에 합계, 2월에 합계, 3월에 합계, 4월에 합계라고 쓰면 되지. 자, 그럼 보세요. 여기다. 눈썸 해가지고, 얘를 찍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1월 합계야. K6의 합계야. 이렇게 하면 빵 나와요. 우리가 원한 거는 1월이라고 지칭한 애들의 합계를 구하려고 한 건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1월이란 글자가 들어있는 셀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글자가 있지 숫자는 없잖아. 우리가 생각한 거는 1월이라고 지칭한 애들의 합계를 구하라, 즉 여기 합계를 구하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도 다 빵이라고. 얘는 이 글자의 합계를 구한 거고 얘는 이 글자 합계를 구한 거니까 이건 또 이제 삑사리가 났지. 1월이라고 되어 있는 애의 이름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고 명령을 다시 걸어야지. 합계는 알겠는데 셀을 직접 또 지정해주면 안 되지. 그렇다고 여기다가 1월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1월 합계가 나오지. 1월 합계가 나오지. 그럼 얘를 자동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1월의 합계만 나와. 왜? 1월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는 2월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글자고 여기다 1월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동체하게 하면 무조건 절대참조로 1월만 합계. 그럼 또 고쳐야지. 여기 2월이라고 그럼 얘 또 고쳐야지. 3월이라고 그럼 일이 더 많아지잖아. 그러니까는 좀 더 쉽게 하기 위하면 함수를 하나 더 배워야지.
그렇지. 우리가 김장을 담그려고 뭐를 넣는데 뭐를 넣으니까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액젓을 넣었단 말이야. 액젓. 액젓을 넣으면 맛있잖아. 그렇죠. 액젓이란 기능을 또 알아야 김장을 담그는 거잖아. 요거를 좀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 이름 쓰면 편하다고 했는데 젠장 이름을 쓰니까 더 헷갈리네. 의미도 모르겠고 무조건 절대 참조로 간다 그러고 우리가 원한 거는 야 그게 아니라 요거 요 글자 요 글자 야 거기는 글자가 있잖아. 아 그게 아니라 1월이라고 적혀있는 이 의미 합계를 구해라. 그러면 네가 이거 써줘야지 의미라고. 요 K6번째 적혀있는 얘 의미 합계를 구하라고 해줘야지. 그럼 그 함수를 알아야지. 의미라는 의미를 하나 더 배워야지. 그러니까 이제 화가 올라오죠. 함수 좀 배워서 편하게 살라고 했더니 함수를 또 배우래. 오 죽은 거야. 그렇죠? 예. 책에 써있어요. Indirect. 거기다가 예, Indirect. Indirect가 뭐냐면 네가 말한 거에 대한 의미 이런 뜻이에요. 의미. 그럼 답이 돼. 이렇게 보세요. 답이 됐잖아. 답이 됐잖아. Indirect. 163쪽에 적혀 있습니다요. 다음 시간에 요거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Indirect는 이게 또 미워할 수도 없어. 미운 애인데 미워할 수가 없어. 어쩌다 한번 쓰는데 그때는 또 책 찾아갖고 외우시면 되니까. 하여튼간에 예, 오늘은 꽤나 진지한 마음으로 막 거품을 물고 떠들었는데 저는 아쉬움이 남고 여러분은 속만 상하고 그럴 거예요 지금. 하여튼간에 다음 시간에 더 한번 공부해보면 조금 들었던 얘기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겠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